게 피넛버터 가나 초콜릿 케이크라고 이게 땅콩버터래. 아 근데 이거 포장이 왜 이리 세지? 아 포장은 이거를 포장이 좀 센데? 잠깐만 내려놓고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벗기면 오 역시 예상대로 그 맛이에요. 자 설명을 해줄게요. 여기 요 위에가 땅콩 크림, 땅콩 버터 크림이고요. 그 요 밑에가 이제 가나 초콜릿 무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먹도록 하겠어요. 자, 아이씨. 아, 이렇게 해야지 쪼개지는구나. 찍어. 누르면. 야! 그래서 이렇게 한 숟갈. 떠가지고 한 포크 약간 뭐 모르겠어요. 이 땅콩 버터 크림이 잠깐만요. 약간 크림치즈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모르겠어. 그리고 요 겉에는 이제 그 가나 초콜릿 무스거든요. 그래서 하여간 그런 초코 케이크 그냥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. 그냥 무난해. 이런 건 좀 무난하고요. 뭐 어쨌든 되게 그냥 뭐 먹을만은 해요. 뭐 여기서 추천으로는 이게 그 따뜻한 커피하고 어울리는 케이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여기서 따뜻한 커피의 기준은 보통 스타벅스에서는 아메리카노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마시는 거는 바닐라 라떼라는 거. 저는 이제 그 별다방 기프트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별다방 원래는 그 1,200원인가 나와요 이거 합하면. 근데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9,600원 600원을 깎아줘요. 그러니까 바닐라 라떼를 카페라떼 가격에 마실 수 있다는 거 좀 그냥 뭐 이거에다가 달달하게 케이크에다가 커피 한 잔 쭉 하고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자려고요. 오늘은 좀 쉬려고. 이제 수능이 딱 2주 남았어요. 그래서 수능이 딱 2주 남았다는데 어제 한국 시리즈 끝났고 그리고 오늘 월드 시리즈까지 끝났어요. 내리실 분은 없습니다. 그리고 시카고 컵스는 무려 108년 만에 월드 챔피언 트로피를 가져오면서 이 71년 동안 발동됐던 염소의 저주를 떨쳐냈습니다. 굉장히 좋습니다.
케이크는 일단 다 먹었고요. 고3들 야자 이제 끝났나? 여기는 한교역 2번 출구 달다방인데요. 지금 뭐 그냥 이렇다는 거고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아유, 그러면 저는 다 먹었는데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단 거를 좋아하는 거지 그 초콜릿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단 거 자체는 좋은데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류의 약간 그 뭐 가나 초콜릿이라든지 다크 초콜릿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 화이트 초콜릿 있잖아요. 그 화이트 초콜릿을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그게 더 좋아서 모르겠어요. 별다방이 그 화이트 초콜릿으로 만든 케이크 아닌가? 그거 있으면 제가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아요. 저 그 생크림 카스텔라 있잖아. 그거는 굉장히 잘 먹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저는 잘 먹을 것 같아요. 뭐 그렇고요.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이제 그 먹방 녹화는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. 녹화는 종료를 하고 제가 이따가 컨디션 봐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잘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따가 아 여기 롯데마트가 밑에 있구나. 아니야 근데 롯데마트는 낱개로 안 팔아. 네,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사는 게 편하겠어요. 그 그냥 그 서울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서울에 돌아가서 뭐 그냥 제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잘 수도 있고 그냥 토크 방송 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냥 오늘 매운맘 페스티벌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사실 좀 피곤하다. 그래서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모르겠어요. 그러면 자 어쨌든 그러면 오늘은 야외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어요.